해외에 나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현지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할 것이고 장소도 마련해야 하며 그 밖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시작부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서울에 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한 법률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무역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몰랐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SBA 국제유통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CNT 글로벌 대표 김문수입니다.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에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화장품에 연관된 제품들을 이제 중국으로 지금 소싱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여기에 계신 여기 자문위원단분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제가 몰랐던 많은 정보들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회계적으로나 뭐 통관적으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CM 컴퍼니 대표 김창문이라고 합니다. 중국 쪽이랑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화장품 수출인 무역 그리고 최근에는 동물 관련 제품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라마 PPL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촬영 같은 것도 같이 대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인 기업으로 상업하면서 크게 도움됐던 부분이 사무실 그리고 창고를 제공해 주신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B에서 제공해 주는 각종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선 이러한 외국인 사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인베스트 서울입니다. 그럼 인베스트 서울은 외국인 사업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실제로 인베스트 서울 센터를 찾아 어떤 어려움을 갖고 오는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인베스트 서울 센터는 해외 법인의 국내 진출과 외국인 개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그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고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외국인 법인 같은 경우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 법인이라면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 창업의 경우 기술 창업, 무역 창업 두 가지 큰 줄기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 쪽 컨설팅을 기반으로 교육 및 보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따로 없고 기업의 경우 해외 법인 유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외국인 개인은 생각하는 업종과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돼서 보통은 지원 자격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서류적 준비를 미리 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이며 무엇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도 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환경이 너무 달라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저희 외국인 창업자들 그리고 외국인 무역인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밑반이 될 것 같아요.